오늘 전국이 미세먼지로 뿌였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서울은 108, 광주 156, 대구 14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에서 4배까지도 높은 수치입니다.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 좀 사라질 텐데요. 그나마 강원 영동 지역엔 비가 오고 있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미세먼지를 씻어내리기엔 어렵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차량 운행하실 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 영동은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으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은 비가 오다가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3도를 시작해서 낮 기온 23도까지 올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맑겠고 경북 동해안은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먼바다,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서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